오늘은 공주에서 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까랑 커피 한잔 뽑아가지고 그리고 공주 산서 백제가 위례성에서 있었는데 원래 고구려 강계투 대왕과 장수왕을 만나는 바람에 이쪽 웅진성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왕성이죠. 이제 왕이 거주했던 성인데 오늘 날이 구름이 좀 끼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공사의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사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비석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간단한 안내지도도 있고요. 이제 위로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백제 시대는 여기가 이제 왕성이었는데 웅진성이었죠. 근데 이제 고려 시대에는 공산성. 입구에서 들어오니까 금서루가 보이고 여기 입구가 있습니다. 이 고려 시대는 이게 공산성으로 불렸고 이제 조선 시대에는 이제 상수산성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저 입구에는 삼국 시대에 걸맞게 활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과 테두리에는 이렇게 다 둘레길이 돼 있어서 걷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 깃발로 신호 체계를 대신했기 때문에 깃발도 특이한 모양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파르긴 한데 그리고 성벽에서 마을을 바라보면 평탄한 분지에 주위가 산으로 이렇게 또 둘러싸여 있어요. 서문에서 방금 바라보면 이제 무령왕릉, 황새바위, 고마나루, 정지산 유적 등이 보입니다. 황새바위는 이제 순교지라서 이제 천주교인들이 많이 찾을 것 같고요. 이제 고마라는 게 이제 공주의 옛 이름이네요. 본래 이제 공주 특산물이 미나리였네요, 보니까. 금강이 내려다 보이고 숲이 우거져 있어서 참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일 것 같습니다. 방금 아침 산책하시는 어르신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제민천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제민천이 범람하면서 이게 다리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 삼천여금이라는 다시 건축 비용이 들었는데 그때 공주 관아와 고을 사람들이 기부금으로 다시 만들었다고 하네요. 역시 한마음 한 청설모가 식사 중이에요. 비축해둔 식량을 찾고 있나봐요. 도토리가 어디지? 어디다 숨겨놨지? 여기가 상수정입니다. 인조가 이괄의 난으로 대피했다가 상수정입니다. 인조가 이쪽에 이괄의 난으로 대피를 했다가 이제 씨름을 이게 있는 나무 두 그루에 의지해서 씨름을 달랬다고 합니다. 나중에 반란이 끝나고 나서는 나무에게 정산품 벼슬을 내렸고 금대를 걸어주어서 이곳에 나중에는 정자를 세웠다고 하네요. 여기 인절미의 고향이 공주였네요. 인절미가 이제 인조가 여기 대피를 해왔죠. 대피를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임시가 여기다가 떡을 이제 콩고물 묻힌 떡을 진상했다고 합니다. 그 떡을 진상하고 나서 그 떡 이름을 물었는데 아무도 떡 이름을 모르니 그 나중에 이 맛이 정말 맛있어서 절미로다 했는데 이제 임시가 만든 맛이 절미하다 해서 임절미라 부르게 됐답니다. 나중에는 이 발음이 알아서 임절미로 바뀌고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 입을 전하다 이제 공주 떡이라고도 한다 그러네요. 인조
강조가 시름을 달래면서 바라보던 광경입니다. 백제 시대의 연못입니다. 한 폭이 9.5m에서 한 10m 정도 되는데, 빗물을 받아서 만든 연못이라고 합니다. 여기 산성 위에 이렇게 연못을 만드는 게 참 풍류가 느껴집니다.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코끼리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서 이제 애물단지 취급에다가 한국까지 와버렸네요. 조선으로 보내졌는데 사람을 죽였고, 또 이제 저기 공주까지 와서 이제 유배로 왔는데도 이게 또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아직 그때까지는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식량이 풍부하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코끼리를 사육하기는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동물원이나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여기서 또 상식 하나, 왕벚나무. 왕벚나무는 한국산이라고 합니다. 고유종으로 천연기념물. 지금은 일본인들이 좋아해서 오히려 일본에서 심고 있다 그러네요. 일본에서는 자생지를 발견되지가 않았답니다. 올봄이 기대되는 나무들입니다. 나중에 여기 벚꽃들이 휘날리겠죠. 그때 한번 찾아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게 돌탁자에 앉아서 자 풍어를 한번 엎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베르트 베버라는 독일인 신부가 한국을 방문해서 공주성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나는 한국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주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했던 거죠. 봉황기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습니다. 나무 사이로 보이는 산등성이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다른 깃발이네요. 오늘 또 햇살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앞으로는 이제 대나무가 촘촘히 심어져 있네요. 아침 일찍 와서 여기서 커피에 아침 햇살을 맞는 것도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공산성 깃발은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동쪽으로는 청룡, 서쪽은 백호, 남쪽은 주적, 북쪽은 현무로 해서 바깥쪽에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바닥에도 여긴 주작이네요. 임유가 동성왕이 자랑하던 곳인데 연못을 파고 다양한 금수를 키웠다고 합니다. 동성왕은 국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반면에 여기서 너무 자주 연회를 열어서 신하들이 혹시 정치를 잘못할까봐 걱정도 했다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복원된 곳이라고 하는데 한번 위로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이 내려다 보이네요. 정유재란 당시에 이제 명나라에서 세 명의 장군이 이쪽에 파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준 감사의 의미에서 이제 명국 삼장비를 세웠다고 하네요. 이렇게 백제의 옛 도읍 공산성에 와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니까 뭔가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옛 조선들이 이렇게 자연과 어울려서 멋진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자연을 깨끗이 보존해서 정말 자연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있으면 합니다. 금강교는 이제 금강을 묽게 물들이는 이제 일출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미르섬은 이제 공산선의 성곽이 용의 형상과 같은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제 용의 손 우리말 미르를 붙여서 미르섬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거정은 우리나라 예시와 뛰어난 글을 모아서 이제 동문서를 편찬한 인물인데요. 공주의 아름다움을 많은 시로 남겼다고 합니다. 이제 공산의 훌륭한 경치 천하에 으뜸이요 오현이 우뚝 솟아 사방을 진무하네. 영은사 앞에서는 이렇게 목을 축일 수 있도록 이렇게 샘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면 만화로와 연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금강과 연결된 곳인데 연못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단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금강을 감상할 수 있는 만화루가 보입니다. 만화루는 영조 때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데요. 여기 앉아서 금강을 감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돌이 쌓여 있네요. 여기다 돌을 올리고 손 하나하나 빌죠. 올해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공산성의 냉장고 석빙고입니다. 여기는 현무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금강은 비단을 깔아놓은 듯 아름답다 하여 비단강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유구는 소동파는 적벽강에 놀았으니 나는 창벽에서 놀고 유양은 남루에서 올랐지만 나는 여기 북루에 올랐노라 하며 중국에 뒤지지 않는 금강의 경치를 찬양했다고 합니다. 정말 경치가 좋습니다. 치지산 해맹. 이제 신라 문무왕, 웅진도독 부여웅, 당나라 사신 유인은 세 명이 모여서 서로 돕자고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이게 현실 사회하고 정치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마음속에는 각자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약속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고려 시대에 이제 공주로 온 안년사가 이제 정지산 위에 있는 안무정에 올랐는데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공산성을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 볼거리도 많고 정말 공주 시민들의 데이트 장소일 것 같기도 하고 산책로이면서도 역사 공부의 현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시면 여기 동사성 둘레길 한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자연을 느낄 수 있고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곤상성에서 이렇게 회전 교차로에서 왕릉로로 걷다 보면 나옵니다. 길을 가다 보면 황새바위 유적이 있는데 여기는 황새 서식지라서 황새바위라고 한답니다. 여기는 이제 신유박해와 병인박해 때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여기서 처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12개 비석도 세워져 있습니다.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많은 곳에 신호등이 없어요. 그냥 차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공주중학교를 지나면 무령왕릉입니다. 현재 위치 이제 곧 무령왕릉 안내소로 도착합니다. 좀 걷다 보면 문진백제역사관이 나옵니다. 다시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무령왕릉 가는 길인데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표를 구매하고 무령왕릉 그리고 송산리 고분군 이제 유네스코에 등록되었죠. 유적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령왕릉 안에는 못 들어가고요. 이렇게 전시관이 모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백제와 일본은 많은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무덤 문화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키, 간토, 주코쿠 지방에서는 일본 지배계층 무덤 등에는 백제의 굴식 돌방 무덤과 돌덤널 무덤 등이 이렇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고분과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기술력이 보이는 무덤을 지키는 사신도 벽화입니다. 무령왕릉 발견도 진시황의 왕릉 발견하는 비슷하게 공사 중에 인부들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입구에서 봤던 석상이 여기 무덤을 지키는 상상성의 동물 진묘수네요. 백제의 화려한 장식들입니다. 귀걸이 등이 팔찌 관에 장식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최고 지배자를 상징하는 둥근 고리 큰 칼, 무령왕릉의 최고의 걸작을 보여주면서도 권위를 보여주는 칼이었습니다.
우룡왕릉은 이렇게 돌무덤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벽돌들이 용권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장식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천장을 벽돌로 아치형으로 만들었어요. 당시 굉장한 기술로 보입니다. 무룡왕릉에서는 많은 유적들이 발굴돼서 많은 역사적으로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시간을 보고 나면 이제 고분군으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오전에는 구름이 껴서 약간 살짝 걱정했는데, 지금 여기 무룡왕릉 쪽에 오니까 햇살이 너무 따뜻합니다. 이거 겨울 맞습니까? 오늘 너무 행운인 것 같습니다. 나리오들이 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자, 무룡왕릉 고분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보존을 위해서 이게 내부 관람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5번, 6번을 돌아서 오면 이제 무룡왕릉이 나옵니다. 이제 무룡왕릉은 이제 백제 제25대 왕으로 왕비와 합장한 무덤입니다. 벽돌 무덤이고 넓방은 용권 무늬로 새긴 벽돌로 쌓았습니다. 정말 건축적 기술이 남아있고, 이 안에만 이제 금적 관장석을 포함해서 거의 108종 4,6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무덤 규모로 봐도 백제 융성한 어떤 발전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제 1, 4, 5부는 원래 이제 5기인데, 여기 4기가 백제 유적으로 가운데 공주 지역에서는 처음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좀 대부분 도굴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정지산 유적이 있다고 합니다. 주위에 소나무 숲이 우거져서 정말 운동하기 참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먼데요?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자, 200m입니다. 정지산 유적입니다. 옛날 여기는 이제 왕실의 제사 장소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는 이제 제사 관련 시설들이 들어서 있었던 곳으로 보입니다. 정지산에서 바라보면 금강과 공산성이 보이고요. 산과 저 위를 바라보면 무룡왕릉이 위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치 감상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공주 시민 같은 경우는 여기 무료로 여기를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온누리 공주, 거기 사이버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시면 거기 그냥 가입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마일리지를 활용해서 공산성이나 여기 무룡왕릉을 또 다른 박물관 할인이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문 기회가 있으시면 그 사이버 공주 시민권을 획득하셔서 좀 더 편안하고 좀 저렴하게 관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좋은 팁이었습니다.